챕터 2 시작하게 될 텐데요. 안녕하세요, 장민영입니다. 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바다에서는 확실히 뭐 조개, 미더덕, 멍게 이런 것들이 쏟아질 때고, 산들에서는 봄나물이 초강세죠. 그래서 오늘 저는 봄나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봄나물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기다림의 맛, 찰나의 맛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봄이 올 때까지 되게 약간 허허벌판처럼 되어 있던 곳들이 봄이 오면서 파릇파릇 올라오고, 조금 기다리면은 또이 아이가, 좀 기다리면 또 이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다림과 찰나를 지나치면서 맛들이 오고 가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봄을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친구를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 슬라이드에 보이는 곳은 제 친구 집인데요. 지리산에 있는 제 친구 집인데, 앞에 산에 나가가지고 잠깐 수확해 왔던 게 이렇게 되게 엄청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드릴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도사가 하는 말처럼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친구가 많이 해주는데,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져야 해. 조금만 게을러도 지나가 버리거든. 시절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재빨리 노트를 한 다음에 강의를 할 때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올 나물들도 굉장히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나오고, 그걸 지나면 못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봄나물은. 그래서 아, 이번에 그거 먹고 싶었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제 친구가 이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있으면 또 다른 맛이 나올 텐데 뭐 어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이 뭐 다음 걸 즐기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프롬프트에 띄운 거는 이제 순을 쭉 띄웠는데요. 이렇게 나무에서 나는 순, 그리고 바닥에서 나는 그런 나물들이 지천에 나올 곳인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쭉 띄운 거는 분명 드셔보신 나물도 있고 못 드셔보신 나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굉장히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음식으로 내면 얼마나 매력적일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쭉쭉 지나갈 텐데요. 잠깐 지금 두릅 나왔고요. 이건 땅에서 나는 독활, 오가피, 참죽나무 순, 음나무 순, 달의 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맛들이 있습니다. 그 맛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분들은 한국 나물 다 비슷하지 뭐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각각 가진 향과 식감과 그 맛이 너무나 독특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소금으로 무치고, 어떤 애들은 간장으로 무치고, 어떤 애들은 고추장에 무치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기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똑같이 간장, 참기름, 깨소금으로 무친다고 해도 다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그 뭐랄까, 이런 지리산이나 뭐 소백산이나 이런 산에 가면은 나물 파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이 나물 먹으면 약간 쌉싸래한 맛이 좋고, 저 나물 먹으면은 얘는 약간 달큰한 맛이 있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머니들은 거의 소금 아니면 간장으로 무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고 독특한 맛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할 때 내가 더잘 챙겨 먹을 수 있고 더잘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시장에 나가서 어머니들이 해오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어머니 저 나물 주세요가 아니고 이 나물 이름이 뭘까요라고 여쭤보시면 어머니들은 완전 엑스퍼트라 다들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챙겨서 먹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는 참죽나물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도 고향이 경남인데 굉장히 고추장이랑 잘 어울리는 나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고추장이랑 많이 무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고추장을 박아서 장아찌로 드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간장에 이렇게 숙성시켜 먹었을 때 제일 맛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다양한 나물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제목을 결핍이 가져온 풍요와 다양성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인의 밥상 취재를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시골, 정말 시골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이런 말씀들을 꼭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때 먹었던 건 이런 게 있는데, 아유,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씀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지금의 미식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물이라고 하면 콩나물, 시금치 나물, 뭐또몇 가지 있겠죠? 죄송합니다. 몇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들의 밥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밥상은. 그래서 못 살았던 시절에는, 그 결핍이 당연했던 시절에는 뭐라도 먹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어떻게 보면 할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별거 아닌 그런 시골 밥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뜯어보면 굉장히 풍요롭고 다양했던 밥상이라 우리의 미식신에 지금 그거를 좀 땡겨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싹들은 겨우내 이제 얼어있던 땅들을 뚫고 올라오는 거라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싹에도 굉장히 많은 맛과 향을 응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돌나물인데요. 사실 요즘엔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팔고,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귀 기울이면은,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면은 굉장히 돌틈이나 바위틈이나 뭐 길거리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나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돌나물 어떻게 드시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식당에 가면은 보통은 뭐랄까, 돌나물 옆에 초장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된장찌개 같은 거에 비벼 먹으라고 같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물김치로 제일 많이 담아 먹거든요. 약간 쌉싸래 하면서 진짜 굉장히 맛있는 맛, 깊은 맛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했어요. 말하자면 물김치라고 하면은 보통은 열무김치나 얼갈이 배추 넣고 하는 김치들 이렇게 떠올리시잖아요. 아니면 뭐 백김치, 배추로 담아 먹는 백김치. 근데 저희에게는 이 나물의 숫자만큼, 그러니까 이 풀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김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돌나물 김치를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뭐 여름에 나오면 고구마 줄기 김치, 칡잎 김치, 죽순 김치,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양념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이 달라요. 지금도 저 이제 생각하면서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국물을 먹어보면 쌉싸래하거나 달큰하거나 시원하거나 이런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나물도 매일 그러니까 내시는 것처럼 그 초장이랑 같이 낼게 아니라 김치를 담아 본다거나 좀 다양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혹은 늘 드시던 그런 배추 물김치나 열무 물김치 말고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나온 풀들은 다 김치가 될수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김치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봄에 굉장히 풍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벼룩이 자리라는 나물인데요. 돌틈이나 이렇게 잡초처럼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고, 아, 이거 본적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아, 이거 먹는 거였어? 라고 하시는 분들 또한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스쳐 지나가서 그렇지 여느 풀밭에서 쉽게 볼수 있는 나물인데요. 약간 이른 봄에 나오는 굉장히 꽃도 조그맣고 흰 꽃이 피는 이쁜 나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텃밭 채소처럼 뒷마당에 이렇게 막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아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라고 아버지께 여쭤봤을 때, 어렸을 때그 냉이국
냉이 된장국 드시듯이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정말 이러고 뿌리까지 캐가지고 한번 끓여봤어요. 그랬더니 뿌리는 냉이처럼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고 그 이파리는 약간 신선한 상큼함 같은 게 있어가지고 비벼 먹는 용도? 잎은 그렇게 너무 좋고 국물은 뿌리로 내는 게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된장이랑 들깨가루 풀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그리고 다음 거를 보시면 민들레입니다. 이 민들레는 사실 뭐 김치도 많이 담가 드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여름만 되면은 이 민들레 넣고 국수도 비빔국수도 만들어 내시죠. 건강에도 워낙 좋아가지고 많이들 찾으시는 건데 얘 또한 어떻게 보면 잡초처럼 늘 있는 풀이에요. 근데 좀 관심을 기울이면은 요즘엔 재배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쓰기 굉장히 좋은 채소라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원추리예요. 참 별게 다 먹을 거다라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취재를 갔을 때 옛날에는 시장장에서 조그만하게 할머니들이 산에서 해오시던 것만 보다가 이제는 꽤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몇년 전만 해도 되게 시골장에서나 볼수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알아주고 찾아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서울에 다양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구나라는 표본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봄나물들은 그 시기에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 먹는다고 해도 뭐 저희는 사실 시장에서 요만큼씩 사면 되니까요. 괜찮은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손이 큰 분들은 무조건 갈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갈무리 두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묵나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삶아서 말려가지고 저장하는 대표적인 게 고사리죠. 그래서 묵나물은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고, 저는 오늘 염장나물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옛날 나중에 이제 야생버섯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야생버섯을 저장할 때 소금에 이렇게 묵혀가지고 염장을 해서 저장을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이 나물들도 이건 제가 지리산에서 찍은 거였는데 동마다 나물들을 이제 가지각각을 넣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라고 여쭤봤더니 이게 사실 묵나물 다시 삶아가지고 불려가지고 하는 거보다 바로바로 꺼내가지고 쓰기도 너무 쉽고 왜냐면 이렇게 해놨다가 요 다음 장면에 나오는 건데. 물에 이렇게 불려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쨌든 말리면은 조금 더 질겨지고 그게 식감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드럽고 이 향을 더 간직하고 쉽게 꺼내 쓰려면 염장이 더 좋다고 이렇게 염장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을 다시 삶아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물에 푹 담갔다가 사용하면 되니까 너무 좋다고 말리는 건 번거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인의 밥상 지리산 편을 하면서 직접 찍었던 건데 세팅을 해두고 찍었었는데 여기도 보이시잖아요. 간장에 절인 거 그리고 고춧가루 넣고 한 거, 고추장에 박은 거, 뭐 볶은 거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조리법들을 어머님들은 이 채소별로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입맛에는 이게 제일 좋더라 하던 기준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고요. 여러분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들이 어떻게 드시는 거를 보고 따라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의 밥상을 다양하게 할 텐데 거기에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더해지면은 거기서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매 봄마다
지르랑 친구 집에 가는데 그때 요리사, 그러니까 관심 많은 요리사분들 계시면 같이 가거든요. 아침에 잠깐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오고 했더니 친구들이, 이제 요리사 친구들이 냄새를 맡아보고 뜯어서 먹어보고 하더니, 아, 이건 이렇게 해 먹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해 먹으면 좋겠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는 둥글레 순인데 나중에 이렇게 잘게 다져가지고 계란볶음밥을 해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식감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먹었던 아침 밥상인데요. 아침부터 고기라니 좀 아주 풍요로웠는데, 돌판에 고기 굽고 그 옆에 바로 있는 운파 꺼내다가 굽고, 프로슈토랑 같이 버무린 다래순도 있었고, 그리고 같이 고기랑 커리 파우더랑 같이 커리 파우더 넣어서 볶아낸 것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내가지고 베이컨에 말기도 하고 뭐 모짜렐라 치즈를 더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제 지리산 친구가 야, 니 덕에 호강했다야 라고 하면서 좀 어깨가, 친구들 데려가 어깨가 으쓱했었는데, 이런 요리사분들도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나물은 지겨우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그 나물도 종류마다 맛이 제각각이니 한번 다르게 즐겨보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늘 먹던 방법을 떠나가지고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요리사들도 배추, 대파, 뭐 시금치 이런 것들을 늘 쓰다가, 말하자면 뭐 루꼴라 같은 거를 쓰다가 향이 좋은 독활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이이 계절만 되면 이 친구들은 저한테 지리산 언제 갈 거야?라고 막 물어보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창의력을 발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